네, 반갑습니다. 블렌치 컴퍼니의 부산 불제이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필로덴드론 테뉴와 함께 해봤습니다. 뭐 일명 빨래판이라고도 불리죠. 테뉴와 함께 했고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실험 같은 걸 하나 해보려고 그 이제 식물 잎에 광택이라고 하죠. 광택도 내고 뭔가 해충도 안 붙게 하고 뭐 님 오일이라든지 광택제 같은 거, 뭐 마요네즈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바카스도 되게 괜찮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바카스로 한번 잎을 닦아보고 추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광택제야 뭐 당연히 광택제, 식물 광택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광택을 내지만 이 광택제 자체가 독해요. 독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식물에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광택제는 저는 아예 한 번도 쓰질 않았는데 님 오일은 한번 써봤고요. 님 오일을 한번 써봤고 마요네즈랑 이제 바카스는 못 써봤는데 제가 지금 마요네즈는 없고 바카스가 있어가지고 바카스로 한번 닦아볼게요. 닦으러 가보실게요. 지식.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광택을 내면 이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베이치를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얘가 광택이 나면 되게 이쁠 것 같아 가지고 베이치 한번 닦아 볼게요. 바카스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일단 한 입 먹고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되지 근데? 요렇게 두 개, 두 번 묻혀가지고 한번 닦아볼게요. 광택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요렇게 지금 하얀 색깔 제가 이제 비료 준 거 말라붙은 것도 닦여지고 이뻐지면 아주 괜찮은 거겠죠. 아, 이 베이치가 참 이 쭈글쭈글해가지고 닦기가 힘드네. 바카스는 잘 발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카스가 발리니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뭐야 이거? 뭔 냄새야? 자, 발라봤습니다. 일단은 발라놨거든요. 바카스 물티슈에 묻혀가지고 일단 발라놨습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고요. 이제 요거 마르면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조금 말린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요거 마를 때까지 또 하나 더 닦을 게 있거든요. 다음 거 럭셔리 안스를 제가 한번 닦아 보고 싶어. 럭셔리 안스가 광택이 나면 정말 이쁘거든요. 이거는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럭셔리 안스 닦으러 가볼게요. 지식. 바카스를 바르고 난 뒤에 한 일하다가 한 거의 1시간 2시간 거의 2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는데 장난 아니야. 한번 볼게요. 우와, 광택 보이시죠? 이거 마른 거거든요. 이게 확실히 말랐어요, 지금. 말랐는데 이게 광택같이 막 반짝반짝 하긴 하는데 이게 만졌을 때 좀 안 좋아요. 조금 찐득찐득한 게 있습니다. 요 찐득찐득한 게 광택을 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조금 찐득찐득해요. 이 보이시는 이 광택이 만지면 찐득찐득하거든요. 아무래도 바카스가 이렇게 뭐 바닥에 흘려도 굳으면 찐득찐득하잖아요. 약간 그런 찐득찐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와, 광택 효과는 죽이네요. 이거 비교해보세요. 여기랑 바카스 바른 거 안 바른 거 비교가 되죠. 럭셔리 안스도 한번 봐볼게요. 럭셔리 안스인데 이야, 광택 보세요.
아, 확실히 이게 다르긴 하네. 빤딱빤딱하니. 비교를 또 바로 해 보겠습니다. 요거가 안 바른 거거든요.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와, 엄청나네. 아, 이제 광택제 바른 김에 인스타 사진도 한번 남겨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렇게 뭐 바카스를 썼을 때 눈으로 보는 건 이쁘지만 이제 바카스를 발랐을 때 혹시라도 식물에 데미지가 있거나 뭔가 식물이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카스는 이제 절대 못 바르는 거니까 제가 큰맘 먹고 럭셔리 안스랑 베이치랑 한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뭐 데미지 없이 저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볼게요. 이틀 뒤에 또 한번 볼게요. 이틀 뒤에 봐요. 지식 지식. 네, 여러분들 이틀 뒤에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6일이나 지났습니다. 6일. 사실 이틀 뒤에 뭐큰 변화가 없어서 이거를 뭐 찍어도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한 6일이 지난 후에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광택은 처음이랑 비교했을 땐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UEP랑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제일 중요한 건 보이는 것보다 식물에 데미지가 있냐 없나였거든요. 근데 데미지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식물이 요 잎에서도 흡수를 하잖아요. 진짜 조금씩. 그래서 그 바카스가 흡수되는 것 같아요. 이쪽 보면은 좀 이게 흡수가 된것 같거든요. 이런 데 보면. 그래서 뭔가 인스타용 사진 찍을 때는 바카스를 한번 바르고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제가 바카스를 바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고. 바카스의 영양분이 있나? 그걸 먹는 건가? 식물도? 그러면 뭐 솔직히 바카스의 비료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만약에 뭐 얘가 먹어서 도움이 된다면 바카스도 발라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럭셔리 안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마찬가지로 럭셔리 안스도 뭐 식물에 데미지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광택이 유지가 되긴 해요. 보시면 확실히 유지가 되죠. 이거 안 바른 거, 요거 바른 거. 그래서 확실히 유지는 되는데 안 좋은 게 뭐냐? 만약에라도 화분이나 이런 흙에 흘리면 곰팡이가 핀다는 거. 그게 안 좋네요, 확실히. 사실 그냥 광택제를 썼을 땐그 광택제 자체가 좀 독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광택제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광택제를 굳이 저거를 독한 걸 발라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확실히 근데 이게 사진 찍을 때는 진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진짜 차이가 너무 이게 극심하게 나니까. 확실히 뭔가 인스타용 사진 찍을 때는 뭐한 번씩 발라도 괜찮겠다 싶긴 해요. 워낙 이쁘게 나오니까. 자기 식물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사람들도 이쁘게 봐주면 좋고. 근데 이게 안 좋다.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싹싹 이렇게 또 날려주면은 괜찮거든요. 광택제 대신에 뭐 마요네즈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마요네즈도 쓰고 사실 님오일이 좀 괜찮긴 한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자연 식물 성분이니까 식물한테 데미지도 없을 테고 해충 예방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님오일 쓰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사진 찍을 때는 광택이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바카스 광택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카스는 웬만해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금 한 거의 10일 넘게 지났거든요. 이게 하우스가 요즘에 그 찬바람 때문에 문을 잘 안 열어가지고 환기를 제대로 안 시키는데, 보시면 온실장에선 더욱더 심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잎에도 곰팡이가 쓸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르고 난 후에 보이시죠? 막 이 꺼뭇꺼뭇한 거 지금 그래서 닦아주고 있는데, 아, 바카스 골치 아픕니다. 아, 괜찮았었는데 급하게 영상을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만약에 뭐 바카스를 쓰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바카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보시면 다 지금 곰팡이가 피거든요. 다 지금 저도 이거 두 번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아. 바카스는 탈락. 예. 다음에 광택제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좋으나 크게 묻었을 때, 흘렸을 때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걸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흙에 아무래도 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식물에만 그냥 물 티슈에 싹싹 묻혀서 닦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여기 럭셔리안스는 보셨다시피 그냥 바깥으로 들이부었거든요. 너무 짜글짜글 해가지고 다 못 닦을 것 같다 가지고, 그러니까 흙에 닿으니까 곰팡이가 생기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광택제 쓰는 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쓰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가 광택제, 일반 시중에서 파는 광택제 실험도 한번 해볼게요. 걔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썼을 때 뭔가 데미지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쓰면 안 되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식생활 되세요. 지식질 식!